네, 중앙 나와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암살단 대장 안호균 역을 맡은 전지현입니다. 최동훈 감독님의 이런 여주인공이 여주인공의 중심인 영화를 하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이었고요. 옛날 총이라는 게 연발로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요리세를 후퇴장전해줘야 되는데. 죄송해요. 총알을 해야 되지, 안경 써야 되지, 막 이거 장전해야 되지. 잘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죄송해요. 아니야, 정말 잘하고 있어. 총을 쏘는 연습을 사실 중점적으로 많이 했고요. 아무래도 저격수이기 때문에 뭐랄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야겠다는 생각 아래 정말 그런 것들을 연습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현장에서도 아까 자료화면에서 나왔듯이 초반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더라고요. 근데 촬영을 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나중에는 정말 오늘 총 좀 쏴야겠다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러면서 정말 현장에서 모든 스트레스를 총을 쏘면서 풀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발전하는 모습도 보여주곤 했었죠. 네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니, 근데 이게 총보다는 저 어떤 운명에 맞서 싸우는 그런 캐릭터로. 네, 예, 안호균은 운명에 맞서 싸운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먼저.